여보게, 뭔가 혹시 뭘 생각 없나? 상단 연합의 상단들이 성벽 상단과 파도 상단, 곡도 상단이 참여하기로 했지. 비늘은 세월에 나눠서 매입할 거고, 개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 다들 시세의 두 배인 주화 두 개를 지불하기로 했고, 급할 땐 세 개도 줄 것이. 어떤가? 달빛 비늘을 구해올 마음이 생기지 않나? 거기서 끝이 아니네. 주화를 많이 모은 사람들에게는 재봉 조합에서 특별 보상을 하사하지. 마음이 급하면 우리 중개상에 직접 비늘을 팔아도 되니. 시세대로 한 개당 주화 한 개지만 개수나 시간 제한이 없지. 언제든 이용하고. 중개상 어르신, 잠깐 시간 내주시지요. 오래 살고 볼 일이고, 긍지 높은 벨프레이 파도 상단에서 어쩐 일인가? 당장 출발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비늘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 이번 납품 때 주화를 세 배를 쳐주게. 그러면 순식간이세.
때문에 3분 동안 진행되는 파도 중단이 주화를 3배 쳐주기로 했네. 그리고 시세보다 비싸게 드립니다. 주화를 많이 모은 사람들일세. 이번 납품 종료까지 1분 남았네. 납품할 생각이라면 서두르게. 이번 납품은 종료되었네. 잠시 뒤에 다시 시작되니 기다리게. 주화를 많이 모은 사람들일세. 어르신, 괜히 드릴 말이 있어요. 성벽 상단 부단주. 고향 사람의 부탁인데 뭔들 못 들어주겠나? 급한 거래가 있어요. 다른 상단 말고 저희에게 비늘을 몰아주세요. 그래, 내 특별히 신경 써줌세. 새 세배를 준비한다고 선전한다. 두 번째 납품이 지금 시작되네.
3분 동안만 받는다는군. 성벽 상단이 이거를 재배친다고 하는. 그리고 주화를 많이 모은 사람들일세. 이번 납품 종료까지 1분 남았네. 납품할 생각이라면 서두르게. 이번 납품은 종료되었네. 잠시 뒤에 다시 시작되니 기다리게. 주화를 많이 모은 사람들일세. 중계상 어르신, 사정 좀 봐주십시오. 아, 근래 소식 들었네. 극도 상단은 비닐 매매가 심각하며. 그래서 고민입니다. 최근에 기한을 못 맞추어서 또 거래처를 빼앗겼습니다. 이래서 하카드 출신은 상품 확보에 돈을 아끼면 안 돼. 비닐값을 많이 쳐주게. 지금 두 배를 주니 세 배를 주면 될 것이다. 마지막 납품이네. 이번에는
상단 카라반이 떠날 때까지 비늘을 받네. 복도 상단에게 팔면 시세 3배를 줄 것이야. 그리고 사람들일세. 주화를 많이 모은 사람들일세. 이번 납품 종료까지 1분 남았네. 납품할 생각이라면 서두르게. 상단의 마지막 카라반이 출발한다네. 나도 이제야 쉬겠구만. 자, 카라반들이 출발 준비를 마쳤네.
이제 모든 납품이 종료되었다네. 자, 납품해서 주화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들이네.